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PA 간호사 제도의 명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간호사협회 간부들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의료계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뭐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기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의료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좀 예, 걱정이 많네요. 이제 한 분께서 어제 PA 간호사 합법화라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보시고 뭐 아주 좋은 게 아니냐,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료를 잘 아시는 분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PA 간호사는 정식 교육이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면 일단 교육체계가 갖춰지고 이 교육체계를 통과한 이후에 2년제일 겁니다. 석사과정 인정받은 간호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간호사 경력의 몇 년 이상을 가진 사람이 대학원을 이름 진학해가지고 그런 의사들이 배우는 과목의 일부를 수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PA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한 분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MHH4910님은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PA 간호사 제도 이번 간호법 개정안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PA 간호사는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재 법안은 PA 간호사의 과실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지라는 법입니다. 이걸 의사가 이기적이라고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마인드가 예, 맞지 않습니다. 의무만큼의 권한을 가지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권한을 뺏어오고 의무는 떠넘기려는 사고방식입니다. 간호법 이전의 PA 시스템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라서 PA들도 병원에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학병원들이 PA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것은 회진을 돌면서 말로 내린 구두 처방을 수기로 기록해뒀다 컴퓨터로 입력하게 하고 수술 전에 수술 준비를 위한 수술 부위 소독 정도 맡기고 수술실 옆에서 보조석에 하고 하는 정도입니다. 의사의 주된 연무는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고 PA 간호사들이 처방을 낸다는 것은 의사가 결정한 처방을 PA 간호사들이 컴퓨터로 처방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서면 처방, 구두 처방을 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PA 간호사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PA 간호사들의 시시비비 제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 PA 간호사들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거든요. 미국의 시스템은 전문의도 적고 땅도 넓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모로 의사가 부족한 시스템에 맞추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PA 간호사를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의사가 넘치다 못해 과잉인 시스템입니다. 필수과 전문의 숫자가 OECD 평균을 한참 상회하여 전 세계 레벨에서는 일본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필수과 전문의가 과잉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수과와 사법 리스크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는 의료체계입니다. 꽤 좋은 체제인 거죠. 문제는 수과 정상화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경감 부분을. 또한 미국의 의대 정원은 정말 미국식으로 조정하는구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정부가 아닌 철저하게 민간에서 정원을 조절합니다. 철저하게 의사로 이루어진 기관인 미국 의대의 의대 인정 심사 기관의 인정을 받아서 의과대학 허가가 납니다. 단지 심사 통과하기가 돈이 많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AI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법적 책임이
PA 간호사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AI의 결론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은 현행 통과하는 법 체계에서 PA가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AI는 여러분 최신 정보가 입력이 안 돼 있겠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맨 먼저 거론되네요. 현재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업무 분장하고 책임 소재 문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대한병원의사협회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화로 인해서 간호사의 불법 대리수술, 시술, 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포명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 업무 범위 구체화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가지고 일반인들이 PA 간호사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